이사야는 남쪽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경고합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쓰레기통이나 던져버릴 허망한 것이다 말합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재물, 너희가 사랑하는 그 재물, 또 숭배하고 있는 우상들, 또 너희가 그렇게 얻기 원하는 권력들, 또한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이웃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 버리실 허망한 것들, 너희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구원할 수 없는 허망한 것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봤던 말씀처럼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3장 1절에서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지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불태워버리겠다 말씀합니다. 왜 그것들을 제거하시겠다 말합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망하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망하게 하셔서라도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에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저주를 받고 또 저 영원한 지옥에 가서 그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그 나라, 그 천국,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망하게 하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사야서 2장 25절과 26절에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게 하여 버리며 너의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은처럼 순전한 믿음, 금과 같은 정금 같은 그 믿음을 처음에 주셨는데, 그렇게 선택해 주셨는데 그들이 스스로 타락해서 인생 쓰레기들이 되어버리니까는 고통을 주셔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처음과 같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다 말합니다. 그러한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신실한 성읍, 의로운 성읍,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회복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제거하시는 일은 이사야가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1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쳐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을 남쪽 유대 땅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그 전쟁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종처럼 삽니다. 죽을 고생하며 삽니다.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양식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렇게 부유했던 이스라엘, 길거리의 돌처럼 금이 흔할 만큼 부유하게 하셨던 그 나라가 이제는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얻어먹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지경에 이릅니다.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공격할 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양식이 떨어지니까 오늘은 내 자식을,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 하며 자식을 양식으로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만행이 저지러집니다.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고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을 다 팔아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2절과 3절에 보면은 용사와 전사와 재판장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들을 그리하실 것이며 말씀합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용사와 전사와 50부장을 제거했다는 말은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군사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약소국을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군사력을 붕괴시켜버립니다. 또 재판장과 장로와 귀인과 모사를 제거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철저하게 혼란한 나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공교한 장인들을 제거하겠다는 말은 그 나라의 기술자들, 지혜로운 기술자들, 전문직의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을 제거하니까 그 나라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4절에 보면은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 말은 유대에 그 나라를 지도할 만한 지도자가 하나도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어린 아이를 지도자로 세울 정도로 유대 나라에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혼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질서와 무법과 윤리 도덕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옷 한 벌이 있는 그 형제를 찾아가서 그 형제를 붙잡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는 너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말합니다. 내게 의복이 있으니까 우리를 도우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이 말은 밖에 외출할 만한 변변한 옷이라도 한 벌이 있으니까 너는 우리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양식을 풀어서 우리를 좀 도와주던가 아니면 이 혼란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나는 너희를 고치지 않겠다. 나도 먹고 살 것이 없다 할 정도로 그 나라는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옷 한 벌만 있어도 그 나라에서는 부자라고 평가받고 옷 한 벌만 있어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정도로 그 나라는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무법천지한 혼돈의 세상으로 무정부 상태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자신들을 더 잘 살게 해주는 지도자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든 말든 자기들을 더 잘 살게만 해주고 편하게만 살게 해주는 그런 지도자를 좋아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미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애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바마가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해도 수많은 크리스찬들마저도 입을 닫고 침묵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수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들이 목사라고 하는 자들마저도 그것을 지지하고 동참합니다. 국가 지도자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데도 침묵하는 그런 끔찍한 세상. 유대 땅이 멸망할 때나 지금의 모습이나 너무나 흡사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비싸고 화려한 인생 그것과 타협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오늘날 교인들도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을 위해서 신앙 양심을 포기하고 팔아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결한 모습보다는요. 세상에서 좀 더 누리기 위해서 때로는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탈세도 하고 때로는 나쁜 짓도 하고 남을 짓밟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세상 법도 어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화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결한 영혼으로 사는 것, 이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고난을 택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청결한 상태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인의 양심,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를 돕고 믿음의 모습으로 살려는 것 때문에 자식에게 좋은 옷, 좋은 전화기 하나 못 사준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 청결한 양심을 소유하는 것을 더 우선해야 합니다. 차라리 자녀 앞에서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울며 가슴을 치는 한 있더라도요, 청결한 양심을 지키는 것,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자녀에게 그렇게 못해주니까 정말 미안하고 가슴이 먹먹하고 아플 것입니다. 엉엉 소리 내어도 그 아픈 마음, 미안한 마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성도는 성도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살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차라리 가난하더라도, 차라리 고생하더라도 정직한 신앙인답게 살라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우리 신앙인 부모들은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가시밭길, 고난의 길, 좁은 길, 십자가 길을 걸어간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차라리 고난을 선택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수고의 열매, 눈물과 땀 흘림의 열매를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항상 가난하고 항상 고통당하고 항상 울며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신앙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눈에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필요하다면 경제적인 물질의 여유로움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과 저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누리고 부자로 건강하게 사느냐가 아니에요. 복과 저주의 기준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 복과 저주의 기준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복과 저주의 기준입니다. 복받은 자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순종할 것이고, 저주받은 자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신앙 양심을 팔아먹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신앙 양심을 지키는 자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신앙 양심을 팔아먹는 자는 이미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저주를 받은 자들,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것을 사모하고 부러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거짓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자들은 마지막 날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편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가장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과
또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힘과 온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셨던 이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은 복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서 뭘 합니까?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내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죄인의 자리와 죄인과 함께하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성경의 복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복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허망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의 욕심이 부딪힐 때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자유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요. 수없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칼과 창으로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대 기회가 두 번 찾아왔습니다. 일평생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그 최고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소원하던 것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 양심을, 우리 신앙인의 자존심을 파는 것이라 한다면요, 일평생 소원했던 그거 포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아쉽지만, 아깝지만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더 행복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소원했던 그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신앙인의 방법이 아니니까 그 기회를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인의 용기, 이런 자존심, 이 자긍심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아무리 부유하게 하고 아무리 우리를 출세시키고 내가 일평생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찬스가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거절할 수 있는, 이를 악물고라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자존심, 양심,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 나라는 세상의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성도답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으로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혀 죽였던 그들, 하나님의 법에 대적했던 그들,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디아스포라, 나그네 인생, 정처 없이 2000년 동안 떠돌며 살았습니다.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말과 행위가 다 여호와를 거스렸다 합니다. 여호와의 눈을 촉범했다는 말은요, 여호와 눈앞에서 하나님이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보고 계시는 그 눈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않으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추악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세상의 법도 안 지키는 것이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오늘날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하는 대화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대화를 보면은 그 전날 아니면 주말에 있었던 부끄러운 죄악들을 무용담처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그 죄를 자랑합니다. 구절을 봅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자기 죄를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은밀하게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떳떳하게 자랑하며 죄를 짓습니다. 아담의 7대 손 라멕이라는 자가 있었죠. 라멕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나서 자기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더할 것이라는 표를 줬던 것처럼 나를 죽이면은 하나님께서 77배나 줄 그 사람에게 형벌을 더할 것이다 하면서 자기가 사람 죽인 것을 자랑하는 그런 라멕의 모습처럼요. 오늘날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처럼 세상은요 점점 더 뻔뻔해집니다. 당당하게 죄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요 조금만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요 우리 주변을 보면요 죄를 자랑하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랑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동참하자고 유혹합니다. 동성애자들 공개적으로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하면 언론에서는 대단한 용기 있는 것처럼 그 사람 치켜세우지요. 미친 세상입니다. 죄가 아니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라는 자들도 동성애자에 빠지고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자랑하는 이런 뻔뻔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를 멸망시키셨고 또한 이 땅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10절 말씀은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11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세상에 대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몸부림쳤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보상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완전하게 보상받지 못하지만 저 영원한 천국 가서는 완전하게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심판받을 것 또한 저 영원한 지옥 가서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죽어버리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영원토록 저 지옥에서 받을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마지막 날 국문하시겠답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친히 국문하시겠다 말합니다. 왜요? 포도원을 삼키는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을 너희 집에 있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 이 역사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이 보호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돌하고 뻔뻔하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지은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15절을 보면은 어짜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짓밟았고 그 얼굴에 맷돌질 했다고 합니다. 한번 얼굴을 맷돌 돌렸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가난한 자를 짓밟았다는 겁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만큼 잔악하게 짓밟았다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재산을 뺏고 그 뺏긴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달라고 하면은 다시는 그런 말도 못하도록 짓밟아버렸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재판관에게 가서 호소하면은 위에 있는 것들이 지들끼리 돈을 이미 뇌물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뺏어간 자를 감옥에 넣는 것이 아니라 뺏긴 자를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끔찍하고 더러운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 지도자부터 정치 지도자까지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운 이유는요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도우라고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내 백성이라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가르쳐서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밟고 그 얼굴을 맷돌질하는 것처럼 진 이겼는데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 우리 주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것은 휘두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셨는데 이들은 철저히 자기 욕망,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거절합니다.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남편들이 힘 있는 남편을 둔 아내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화려하게 치장을 합니다. 18절부터 23절 한번 보시면요. 이 여인들이 자기 몸에 치장하기 위해서 한 액세서리가 무려 21가지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한 짓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음란입니다. 창녀처럼 음란한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오늘 이 LA 교포사회에도 결혼한 여자들이 애인이 없으면은 바보 취급받는 세상이라면서요. 먹고 살만한 것 어떡합니까? 생각이 딴 데로 미쳐집니다. 이스라엘 이 여인들이 먹고 살만하고 많은 것을 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에 21가지 액세서리로 치장할 뿐만 아니라 시간 나고 돈 많으니까는 창녀처럼 음란한 상대를 찾아다닙니다. 그들이 목을 늘려서 길거리를 걷는다 합니다. 누군가에게 은밀한 동침하자는 눈빛을 보내고요. 또 정을 통하자는 눈빛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있다 말합니다. 이죽거리며 걷는다 합니다. 그 말은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남자들을 시선을 유혹하는 겁니다. 또 발에 장식을 하는데 걸을 때마다 찰랑찰랑하는 소리가 납니다. 남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요. 그리고 눈이 맞으면은 음탕한 짓을 하려고요. 완전히 창녀처럼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남자도 여자도요. 그들의 몸에는 쓰레기처럼 쓰레기 냄새가 납니다. 씻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했던 여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몸에서는 쓰레기 냄새나는 그런 더러움 또 창녀처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니까요. 그들이 알몸으로 길거리에 내쫓겨집니다. 이 경고의 말씀 역시 1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또 남은 남자들을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와서 이 바벨론 군사들이 끔찍하게 겁탈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의지했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는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평생 이루길 원했던 그 소원했던 그것이 한번 내가 신앙 양심 한번 적당히 타협하는 것 이것으로 이룰 수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신앙 양심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화려한 인생 세상 모든 사람들 칭찬받을 만한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그 기회가 신앙 양심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란다면요.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복받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날 하늘에 나온 것이 복받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물질 오늘 일해서 더 많은 물질을 얻고자 그런 잡 찾지 않고 주님 지킬 수 있는 잡 찾아서 조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한 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이것이 복받은 겁니다. 왜 내가 받은 복은 보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넘치도록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마음의 불안함과 죄스러움과 그것 때문에 나와서 눈물 뿌리며 회개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대로 살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제멋대로 죄짓는 것을 즐기며 자랑하며 살지만 우리는 그것이 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절제하고 뒤돌아서서 교회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힘이요, 구원이요,
소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